마포구의 어느 음침한 반지하 연습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소리 없는 아우성이 진행 중인 곳이다. 조용히! 어디서 지각을 해놓고 지금, 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해체 하자는 거야, 우리? 우리 어떻게 모였는데? 진짜 정말. 이제 오늘 연습을 하기로 한 날인데요. 조금 애들이 지각해가지고 믿어버렸어. 그냥 기대 한 마리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연습하신다 보니 되게 많이 꾸미셨네요. 꾸민 사람? 꾸민 로봇? 전 하나도 안 꾸몄어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답니다. 무슨 눈썹이 지금 다섯 개 뱉네 지금. 아, 태어날 때부터 속눈썹이 이렇게 심어서 나왔어요. 너 태우에서 속눈썹 샀다며? 200원 주고 구매하였지만 그건 제 속눈썹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는 연습할 때도 되게 저희 반지하 아이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갖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꾸미기만 하진 않는 평범한 프로입니다. 전혀 꾸미지 않고 연습에 몰두하는 그녀들. 역시 프로다. 그러면은 뭐 피디님 뭐 자유롭게 그냥 찍어주시고 네. 저희 그냥 연습 좀 이제 할까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이번에 생각을 해봤어. 다른 우리의 경쟁사 SM, YP, 하인, YG, YG. 다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좀 유니크한 세계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 세계관이 있지만 조금 사람들이 더 쉽게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 우리가 그런 에뛰드 하우스 공주님 들처럼 약간 공주 컨셉인데 약간 세계 여러 나라의 맞춤들이랑 신데렐라랑 백설공주 움직임 좀 이런 컨셉. 근데 언니 진짜 미안한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같아. 공주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 언니. 딱 들켜버린 나이무 씨. 언니, 고양이 공주였나? 응? 고양이. 응, 거기 밥 맛있어. 내가 이제 생각한 거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 지하와 이 지상 사이에 있는 뭐 음침한 그 어느 곳에 위치한 그런 곳에서 튀어나오는 바이러스. 그래서 한 명씩 바이러스를 담당해서 표현했으면 좋겠거든. 웬만하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장티푸스 생각했거든. 오, 잘 어울린다, 근데. 너도 야, 진짜 장티푸스 그 느낌이야, 느낌이. 아니, 왜냐면 내가 차티푸스 노래를 듣는데 뭔가 장티푸스 같은 거. 근데 너가 약간 장티푸스랑 너무 매치가 돼. 그래? 되게 저한테 뭔가 건강할 것 같고 광고 소리 이렇게만 될 것 같은데 장티푸스가 진짜 굉장히 어울려. 너는 아까 뭐라고? 가까워. 카메라 부킹이래? 가까워. 왜냐면 제일 최신에 나왔던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저는 늘 업데이트가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하고 싶어요. 질병 그 자체다. 자 다음 라이브. 생각해보는 게 돼지콜라였나? 아파는 것 같은 거는 둘 다 하는 건 어때? 오! 둘 다? 와 나는 그런 게 왜냐면 나이는 상관없다, 나이는. 이제 아무 말! 아무 말은 뭐래? 어떤 바이러스일까? 나는 그냥 수준 막 아무 거나 좀 없을 것 같아. 세모는 어떠세요? 진짜 안 때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세모만 바이러스야? 아니 근데 지금 뭐 균, 뭐 충치균, 뭐 탈모 그래. 뭐 그런 거 다 나왔는데 김태균이 낫지 않나? 노잼입니다. 노잼입니다. 저 새끼를 빼야 될 것 같거든. 주먹균 이런 거랑 해복균이냐. 그럼 그 균은 어때? 황제균. 황제균? 아, 왜 빼야 한다? 황제균. 난 황제야. 아, 대세균. 우와.
아이돌계의 황제가 되겠다는 출사표를 던지는 아무걸. 황재균의 홈런처럼 가슴이 웅장해진다. 안녕하세요. 그룹 메이포에서 장기 코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메이포에서 황재균을 맡고 있는 안우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메이포에서 코로나를 맡고 있어요. 자가격리 해보시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포에서 돼지콜레라랑 앞으로 운명을 맡고 있는 나엠입니다. 일단 오케이, 그럼 컨셉 정했으니까 우리 이제 앨범 의상 제작해야 되거든. 우리 1집 이제 내야 되잖아. 그래서 좀 컨셉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이제 다 1집 앨범 자켓 촬영을 위한 의상을 제작하기로 한 메이포. 한 장씩 받고 우리 지금 여벌 옷이 없으니까 이 한 장으로 끝내야 되거든? 이게 우리 앨범 자켓의 옷이야. 사이즈는 동일로 해야 더 싸서 동일로 했고 돼지코레라 사이즈로 맞췄어?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 시간 될 테니까 각자 꾸미고 그리고 디자인은 서로 조용하게 어때야? 옷 살 돈이 없어서 흰 티에 장난질하는 멤버들. 답이 없다. 일단 해보자. 예쁜데? 너무 잘했는데? 이거 입고 우리 앨범 자켓 촬영하는 거야? 시크네. 왜 이렇게 시크네? 네 장난 티포스 냄새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 한 명씩 소개 좀 해볼까? 저 아무걸님은 어떻게 꾸미신 건가요? 아, 저는 아무래도 황재균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에서 제 이름 그리고 번호 10번 다들 아실 거예요. KT. 민지님은요? 저는 장티푸스를 좀 이니셜로 적어봤고요. 이 장티푸스가 나가는 공간은 결국 여기다. 이렇게 화면으로, 아니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전 세계의 장티푸스는 나로 인해 만들어져! 이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나영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뉴진스의 고양이 강혜린이 있다면 우리 메이포에는 돼지열병 같은 나이모 돼지콜레라가 있다. 뉴진스에게는 빼. 오타키 씨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잊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자가 격리를 표현해봤어요. 피디님, 여기 아폴로 한 명 더 추가요? 선생님, 아폴로는 병 걸려가지고 퇴원해야 될 것 같아요. 조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들에게 수치심이란 게 존재할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그녀들. 아니 이거 모기 스프레이 아닌가요? 저희 이제 바이러스 이제 박멸 느낌으로 코팅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많이 뿌려주세요. 집에 모기 있니? 이거 뿌리면은 좀 안 덥다. 뭐 하시는 건가요? AI가 맞구나. AI? 코팅 됐고? 오케이. 이제 힘청 촬영해도 저희는 견디는 우리는 바이러스 메인. 앨범 자켓 사진을 찍기 위해 마포구의 한 스티커 사진관으로 향한 메이포 멤버들. 이거 앨범 자켓 맞지? 우리 앨범 사진 되게 예쁘게 나왔다, 그치? 확실히 제작해서 그런가 봐.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보인다. 아, 그러네. 한 시간 동안 티셔츠 제작해놓고 사진에는 티셔츠가 나오지 않는다. 카메라 배터리 아깝다.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과 동일하게 멀쩡한 사진 하나 선택할까요? 내가 안 멀쩡하잖아. 미안해요. 보이지도 않았네요. 왜 앨범 사진을 스티커 사진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스티커 아닌데요? 네. 지금 스티커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앨범 자켓 지금 괜찮아요. 저도 약간 스티커 사진인 줄 알고 세대가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앨범 자켓이 아니면 그럼 그치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시하시는 거잖아. 옛날 스티커 사진 세대로. 나이먼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아 몰라. 기분 나빠졌어. 안 돼. 40초만 기분을 좋게 해주세요. 아이돌 갑질 문화의 선두주자 음지 씨. PD는 서럽다. 리더가 결정해야 되니까 우리 좀. 네. 지금 리더 결정 떨어졌어. 넥스 누를게. 세이 치즈. 아 진짜 대박. 정말 세이 치즈. 나 진짜 앨범 같은 거 처음 찍어봐. 뭐야? 4장 나오는 거야? 우와. 자. 우와 4장이나. 앨범 자켓. 우와 이거 근데 너무 가까이 앨범 자켓인 것 같은데? 디지털 파일은 네 메일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자켓을 이제 넣는 거야. 알고 있지? 그래 네가 합성 좀 해라 AI니까. 돈만 보내주신다면야 뭐든 할 수 있죠. 500원입니다. 싸네? 아니 팀으로 해. 부엉트도. 이마에 지금 부엉 뜨는 거야? 왜? 이마에 가슴 챙겼는데? 좋은데? 내가 원했던 바야. 라이브 언니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작업 지워지는데도 한 세월 좀 걸릴 것 같은데 다음 앨범 자켓 때도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1년 뒤에 만나야겠네? 1년 정도 가니까 작업이 없어지려면 아무래도. 뭔 소리야. 유교 사상이 충만한 아무거른 개념 없는 오타키의 발언에 욱하고 마는데. 보지 마! 얘가 내 앞에서만 원래 이랬어. 근데 지금 봤지? 진짜 얄밉다니까? 근데 이런 모습도 살짝 사랑스러웠던 것 같기도 한데. 언니 누구 편이야? 어떻게 매번 만날 때마다 싸우는지 답이 없다. 그러면 누구 하나 투표해서 나가자. 이렇게 싸우는 거 나 원치 않아. 아, 나랑 너가 나갔으면 좋겠어.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내가 동의하면 3명 되는 건가? 나 황재균이야. 그런데 기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집 활동에서 빠질 순 없어요. 그러면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14,000원 부탁합니다. 아, 그럼 안 돼. 야, 13,000원이나 해? 얼마 비싸? 14,000원이야. 이번 활동에 스티커 사진은 4,000원이면 찍었는데 이거 너무 비싸.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앨범 자켓에는 나왔으니까 탈퇴는 없던 일로 하자. 하지만 싸움 원인을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 리더로서 충고하는 거야. 알겠어? 충고하는 거야. 알겠어? 충고하는 거야. 알겠어? 충고하는 거야. 알았지? 해줘 다시. 충고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다 같이? 충고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앨범 자켓 촬영 후 신이 난 멤버들. 우리 안무 연습실 앞으로 여기서 모여도 되겠다. 괜찮다. 꼭지 않냐? 여기 메이크업룸도 있어요. 여기 무료니까 앞으로 여기서 운동룸도 있고 계단룸. 진짜? 계단룸도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모여도 될 듯? 몰라. 아무리 돈이 없는 반지하 아이돌이라지만 양심이 똥꼬 털 만큼이나 없다. 세이치 치즈 먹어 샀대요? 다들 어떻게 가 집에? 지하철서 가야지. 난 걸어서 소독기. 집 어디지? 집 잠실. 어 여기 마포인데. 마포에서 잠실에. 너 되게 좋은데 산다. 마포에서 모인 4명이기에 그룹명도 메이포지만 나이무 씨는 잠실에 산다. 멤버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걸어 다녀야지. 정산 받으면 마포로 다시 이사할게. 걸그룹 메이포의 1집 앨범 자켓 사진이 완성되었다. 그녀들의 반지하 앞날에도 따뜻한 햇빛이 들 수 있을까?